60년 동안 제주에서 사회복지활동에 힘써온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근대화의 선구자로도 불리는데요. 제주 MBC가 올해부터 마련한 자랑스런 제주인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과 한국전쟁으로 가난과 절망에 찌들었던 1954년, 제주에 온 아일랜드 청년 맥그린치 신부는 이웃사랑의 방법으로 선교보다는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의 황무지를 개간해 이시돌 목장을 만들고 축산업과 낙농업을 도입해 농가 스스로 자립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양을 면양을 많이 키우면서 수직사를 운영을 합니다. 수직사하면서 거기에도 1,000명인가 뭐 했다 그래요. 그저 아줌마들이. 양돈과 낙농, 사료 공장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병원과 요양원, 유치원 등을 지어 봉사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평생을 제주 발전에 힘쓴 공로가 인정돼 맥그린치 신부는 자랑스런 제주 인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심과 희망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주도민들에게는 김만덕 할머님 버금으로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고마운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20대의 청년은 어느덧 80대의 노신부가 됐지만 도민 사랑의 열정은 제주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